반갑습니다. 리포터 유수미입니다. 네, 오늘은 다운 이너 홀이라는 굉장히 하드한 밴드를 만나볼 텐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밴드 다운 이너 홀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핫피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운 이너 홀입니다. 네, 다운이노래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서준이입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운이노홀에서 이너를 아니 기타를 맡고 있는 도미닉 준입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노경환입니다. 네,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베이스가 여자분이셔서 굉장히 여기 또 홍일점이시네요. 다운이너홀이 어떤 밴드인지 네, 리더분께서 간략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001년에 결성을 했고요. 음악은 아메리칸 느낌의 헤비락을 추구하고 있고 현재까지 정규 앨범 4장하고 EP 앨범 2장이 나와 있는 밴드입니다. 여담이지만 밴드 다운힐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네. 이제 여기 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베이스, 기타, 그리고 저도 기타인데요. 저희 셋이 원래는 다운힐 멤버였는데 한국 헤비메탈 씬에서 그 헤비메탈 연주하는 멤버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렇게 한 식구처럼 원래 서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형이 먼저 다운힐홀에 가입을 하게 됐고 저희 둘도 마침 실직자 신세여서 도와주러 왔다가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같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또 다운이너홀이라는 또 멋진 밴드를 만나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인터뷰 촬영일이 오늘이 6월 30일인데 어떻게 또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다운이너홀이 또 내려오셨어요, 대구까지.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혹시 오셨어요? 예, 그 대구에서 활동하는 밴드 아프리카가 기획하는 네. 그 락스토리라는 기획 공연이 있는데요. 거기에 초대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다운이너홀이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 그 CD 프레스 한 거는 이미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로는 7월 24일 날 지금 발매가 될 예정이고 이번에 이제 멤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신곡도 넣고 전에 있던 것도 재편곡하고 그래서 미니 앨범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이렇게 락이나 헤비메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럼 CD로는 지금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CD는 저희가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뭐 경품이나 뭐 아니면 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사인이랑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희가 그 CD를 이렇게 유통하는 차원이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저희 이렇게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한테 예 선중을 하고 라이브나 예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CD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워낙 소수여서 저희가 이제 많이 만들지 못하고 그 CD를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CD를 또 구매하시니까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CD를 또 프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레어 아이템. 예, 예. 현장에 오셔서 많이 좀 사주세요. 네,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을 꼭 가셔야 되겠네요. 뮤직비디오도 함께 발매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나요? 뮤직비디오도 뭐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이제 이런 락 쪽으로는 최초로 알고 있는데 VR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싹 돌리면은 360도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을 카메라를 중심으로 멤버들이 원을 그려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나는 여성 뮤지션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툭 돌리면 마틸다만 계속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그게 또 소리가 막 커져요. 막 예, 뭐 그렇게 해서 그런 VR이랑 또 3D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체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예산에 저희가 국내 최초로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요즘 그 4차 혁명인가? 뭐죠?
네, 그거. 네. 4차 혁명에 발맞춰서 저희가 그 밴드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예. 여러분들 많이 기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정말 기대되는 뮤직비디오인데 굉장히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핫피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앨범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음원은 7월 24일 날 릴리즈됩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다운 인 더 홀 걸쳐서 팩토리 아지트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